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중간고사 대비로 왔고요. 중학교 3학년 능률 김 문법 1과 문법부터 가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1과 문법은요. 현재 완료 진행형과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이두 친구를 같이 보게 될 텐데. 자, 어떤 친구들인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선생님 혹은 스테파니 선생님이랑 같이 일단 많은 대부분의 기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자세한 설명보다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만 볼게요. 자, 현재 완료라고 하는 시제는 우리가 어떤 시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시제인 현재, 과거, 미래 같은 이렇게 한 시점만 나타내는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 이 이름이 중요한데요.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 미래 완료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 시점 얘가 기준이 돼요. 완료 앞에 있는 얘가. 그래서 이전 시점부터 현재라는 시점까지 지금 내가 말하는 시점까지 어떤 일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쓰는데요.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have와 이 가지고 있다라는 have와 이 가지고 있는 게 이번엔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어떤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이미 발생해 버렸음이라고 하는 요그 형용사인 과거분사를 이렇게 넣어주면요, 얘가 한 덩어리의 동사로 변하면서 얘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지금까지 그 상태나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쓰는 게 우리가 현재 완료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게 뭐냐면 얘가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진행형이라고 하는 걸 끼얹었단 말이에요. 자, 진행형이 그러면 뭐예요? 진행형은 우리가 보통 ing라고 하는 우리 현재분사라고 하는 형용사를 비동사랑 섞어서 쓰죠.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을 쓰는 방법은 이 PP 자리에 비동사를 넣어줄 때 비동사인 PP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ing를 써주게 되면 내가 어떤 일을 과거부터 했는데 그 하고 있었는데 그 하고 있었던 상태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요런 특이한 이런 그 표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have been ing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언제나 늘 쓰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현재 완료 진행형은 일단 어떤 뜻이에요? 일단 똑같이 현재라고 하는 목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어느 시점, 이 시점이 언젠지는 이제 부사로 표현해 주겠는데 일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그리고 언제도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고 있어라고 하는 요런 그래프를 만들어 요런 어떤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가 특별한 이유가 현재 완료라면 현재 시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 시제도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현재 완료 진행형은요. 우리가 현재 완료를 배울 때 네 가지의 용법이 있다고 배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현재 완료 우리가 have PP라고 하는 이 현재 완료 라고 하는 이 친구는 네 가지의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경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과, 그 다음 세 번째로 완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계속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각각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에 어떤 일을 해봤고 그게 지금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현재 완료를 쓰고요. 보통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해본 적 있다라고 하는 지금을 기준으로 뭐뭐 해본 적 있다라고 하는 요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일 때문에 벌어진 결과가 지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우리가 결과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해버렸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인데, 이게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하는 이런, 뒤에 이런 부가적인 이런 그 정보가 같이 딸려오게 돼요. 그게 현재 완료 결과입니다. 예를 들자면, have lost my bag 라고 얘기하면, 나는 내 가방을 잃어버렸다. 라고 마치 과거 시제처럼 잃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해버렸다. 미안해요. 해버렸다가 아니라, 뭐, 했다. 이렇게 과거 시제처럼 잃어버렸다. 이렇게 과거 시제처럼 해석이 되는데, 근데 과거 시제랑 다른 점이 뭐냐면, 과거 시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 지금 몰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완료는 내가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야. 이게 여기에 깔려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
라고 하는 요런 게 깔리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같이 얘기해서 결과라고요. 완료는요, 내가 과거에 시작했던 일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끝나거나 아니면 완료가 되거나 아직 완료가 덜 됐거나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의 어떤 진행 과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 위에랑 결과랑 비슷한데, 얘는 그냥 어떤 일을 해버렸다,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료용법이라고 해요. 계속용법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인데, 자 각각이 우리가 똑같은 have pp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경험은요 보통 never 혹은 once, 그 다음에 twice, many, 뭐 before 이런 부사들이 갖춰요. 현재 완료를 구분할 때는 어떤 부사들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런 부사들이 들어있으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한 번 해본 적 있다, 두 번 해본 적 있다, 이전에 해본 적 있다 라고, 혹은 의문문에서는 우리가 ever 이라는 것을 써서 한 번이라도, 이 ever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라고 하는 이런 강조적인 느낌으로 들어가는 부사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있으면은 경험으로 봤죠. 그 다음에 완료는 우리가 just나 already, 그 다음에 yet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just라고 하는 친구는 방금 막 그저 막 끝낸 상태고, already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내놨어, 그래서 지금도 끝나 있는 상태야, 걱정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고요. y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문문에서 우리가 벌써 했니 혹은 아직 안 했니 라고 할 때 아직이나 벌써라고 하는 친구를 담당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더 있으면 우리가 완료, 이 have pp가 완료의 느낌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고, 계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 시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for 뒤에다가 어떤 시간의 길이를 말해준다거나 우리가 배웠던 부사 만드는 접속사나 전치사 중에 since라는 친구가 있는데, since 과거 시간 을 말에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이 since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되게 특이한데, 얘가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때는 뭐뭐 이후로 라고 하는 뜻이지만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since는 이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과 찰떡궁합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결과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보통 동사가요 잃어버렸어, 아니면은 뭐 부셔졌어, 그래서 지금도 작동이 안 돼, 고장났어, 이런 식으로 뭔가 결과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잃어버리고 망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동사들이 보통 나와요. 얘는 그 다른 부사들이 이렇게 붙지 않습니다. 보통 결과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동사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lose예요. 잃어버렸어요, 그죠. 아 그리고 뭐 고장났어, be broken, 이런 식으로 이런 친구들이 막 나오게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lose예요. 네, 요 동사, 얘 혼자 동사를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친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자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해오고 있어라는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 진행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 현재 완료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중에 이 계속적인 용법의 뜻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현재 완료 진행은 그래서 무조건 뭐뭐 해왔다 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롱 이라고 하는 의미를 추가해 준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현재 완료의 현재 완료 계속의 뜻이고,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은 이거 이외에 이 계속 죄송합니다. 현재 완료 진행은요, 이 계속적 용법 이외에 1, 2, 3번으로는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얘만 이런 이 느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를 꼼꼼하게 해오신 분들이라면 현재 완료 진행은 쓰는 방법만 알면 전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 현재 완료라는 걸 굳이 왜 쓰냐라고 한다면, 이 현재 완료는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뭘 해왔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해오고 있다가 주가 되는데, 이게 진행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말하는 지금 시점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지금도 심지어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이걸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강조. 어차피 현재 완료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뜻인데, 이 현재 완료 진행을 쓰게 되면 엄청나게 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ave been ing 혹은 has been ing 이런 식으로 3인칭 단수면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계속의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나와 있죠 책에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 용법을 알 수 있는 전치사 for, 여기 뒤에 시간이 오죠. 그 다음에 since, 과거의 어떤 시점 이후로 라고 하는 이 두 친구와 항상 같이 쓰인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I began preparing. 자, began이 나왔어요. 네, 시작했어요. Preparing for the show a month ago. 한 달 전에 쇼를 준비하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and I'm still preparing for it. 나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우리가 바꾸면 이 밑에 여기에 I have been preparing. 자, 과거에 preparing 하기 시작했고 하는 중이었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롱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a month ago니까 한 달 동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for a month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한 달 전에 시작했으니까 한 달 동안이겠구나. 그죠? 이렇게 되고요. 현재 완료 진행은요, 현재 완료와 똑같이 우리가 have라는 얘가 조동사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have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줘서 이렇게 부정, 또 현재 완료랑 똑같이 부정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의문문, 현재 완료 의문문, 현재 완료 진행형의 의문문도 현재 완료와 똑같이 우리가 have를 앞으로 빼서, 주어 앞으로 빼서 예, 해왔니? 라고 이렇게 내가 묻고 싶은 걸 제일 앞에다 두는 거고, 이렇게 해서 what has he been researching? 자, 무엇을 그는 연구해오고 있니?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똑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형과 현재 완료는요, 해석은 거의 비슷해요. 해석은 거의 비슷한데, 현재 완료 진행형이 지금까지도 뭔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진행의 느낌을 초점을 두는 반면에 현재 완료는 얘가 지금까지 해왔어 라고 하는 그냥 되게 평범한 의미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현재 완료 진행형과 현재 완료, 특히 그 중에서 현재 완료 중에서 계속적 용법은요, 의미가 똑같아요. 근데 현재 완료의 다른 용법들은 이거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지금 그 결과나 완료나 혹은 이제 그 경험 이런 용법으로는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계속 용법과 계속 용법과 일반적인 현완 계속 용법과 현완 진행은요, 현재 완료 진행은요 거의 비슷한 의미,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얘를 구분한 게 뭐다? 현재 완료 진행은 뭐와 틀리다? 경험 결과 완료라고 하는 이 용법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는 같고 하나는 다르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줄 친 이 have pp가 위에 지금 보기에 나온 have been ing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하면 계속적 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봐야 할 문법의 주요 파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될 문법은 관계대명사 what 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면서 관계대명사라는 게 어떤 친구였냐면 바로 접속사인데요,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접속사였죠.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 조금 특이한 친구예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떤 게 다르냐면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은요, 자, I like the I like the toy라고 해볼까요? I like the toy that you made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은요 이 that이나 혹은 여기는 사물이니까 which도 들어갈 수 있고 만약 사람이면 who도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얘가 접속사죠.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를 먹어요. 그러면서 얘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친구를 만든 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줍니다. 만들었던, 그죠? 난 네가 만들었던 그 장난감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덩어리의 의미만 보면 너가 만든, 그죠?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w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특이하게 이 친구는 I like what you made 라고 이런 식으로 that 대신에 what을 넣어주게 되면 지금 뭐가 다르냐면 이 what이요 너가 만든 에다가 너가 만든 이라고 이렇게 made를 바꿔준과 동시에 이 what이 가지고 있는 그 것,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추가되게 돼요. 그래서 이 what은 앞에 있는 누구를 꾸미는 그런 형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 자체가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what이 것이라는 어떤 thing이라는 느낌을 그 명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that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자기가 꾸미는 이런 대상이 여기 앞에 toy 같은 애들이 있죠. 근데 what은 잘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지금 자기가 꾸미던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너가 만든 원래는 이 토이가 여기에 장난감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너가 만든 장난감. 그래서 이 장난감이 우리가 이 더 토이가 여기에 의미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what은 너가 만든 컷. 그래서 장난감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것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너가 만든 이라는 형용사적인 느낌으로 바꿔주는 것까지는 나머지 관계대명사랑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what이 거기다가 것이라는 물건이라는 느낌 what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대신하는 그 느낌을 지가 그냥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처럼 뒤에 무언가 이렇게 하나를 비워서 made 뒤에 들어가야 할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사라졌네. 아 얘는 목적어를 대신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너가 만든 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what이 있고 앞에 꾸미는 게 없으니까 cut이라는 의미까지 같이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at은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관계대명사 what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로 바꿔보면 I like 방금 제가 만들었던 what you made라고 하는 이 친구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바꿔보면 I like the thing that you made 혹은 아니면은 thing이나 that이나 which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잘 보시면 지금 what을 분해를 했죠? what을 분해를 하면 뭐가 나와요? 이 친구가 the thing이라는 의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that과 which 이 친구가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thing이라는 의미가 what에 이 두 가지가 what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이런 명사가 없고 이 thing이라는 의미가 없고 그냥 너가 만든이라고 하는 요 친구까지만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관계대명사 what과 that의 다른 점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관계대명사 what은요 자기가 꾸미는 명사가 앞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자체가 이 덩어리 자체가 스스로 명사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ind what keeps you motivated. 자 what 뒤에 지금 keeps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주어죠. 지금 관계대명사 덩어리에 주어가 없다는 건 얘가 주어지니까 너를 동기부여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을 유지시켜주는 그 대상인 주어인 것을 찾아라 라는 뜻이고요. What I can do now.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얘가 주어 자리에 들어있으니까 명사로서 완벽하게 기능을 하고 있죠. 자 내가 원래는 우리가 여기 위치가 들어있으면 I can do now. 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까지밖에 안 되는데 얘가 what이 들어왔으니까 것은 is이다 뭐이다 to build a strong house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명사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주어 자리에도 넣어주고 목적어 자리에도 넣어주고 다양한 곳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심지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보어 자리에도 넣어주고 그래서 막 넣는 거예요. 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대명사 what이 여기 쓰인 이 w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보통 의문사 무언가를 물어볼 때 쓰기도 하고 명사 덩어리를 만들 때도 쓰는 의문사를 우리가 의문사랑 똑같은데 이 친구가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두 개가요 해석이 좀 달라요. 관계대명사 what은 우리가 것이라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해드릴게요. 관계대명사 what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반면 우리가 의문사 what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무엇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의미가 다른데 밑에 예문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는 Don't tell others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What you know 너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같은 명사 덩어리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나는 궁금하다 라고 하면요 What the weather is like today 라고 하면 오늘 날씨가 어떤지 무엇과 같은지 라고 해서 얘가 무엇이라고 해석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를 것으로 하면 오늘 날씨와 같은 것이 궁금하다 뭔가 되게 해석이 이상해지죠. 그죠? 그래서 같은 명사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관계대명사인 것이고요 얘는 무엇인지 어떤지
이라고 하는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문사, 그냥 그저 평범한 의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관계대명사 was은 그냥 일반 명사처럼 명사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의문사는요, 의문사로 쓰인 친구들은요, 얘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 물어보고자 하는 야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명사화 시킬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통 누구의 뒤에 들어가냐면요, 동사 뒤에 들어가는데 이 동사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wonder와 그 다음에 know 라고 하는 이 친구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I know, 나는 안다. What you want to do, 이렇게 하면 나는 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안다 라고 해서 이렇게 what이 가지고 있는 무엇 한 다음에 동사를 원하는, 하고, 하다, 이 뒤에가 비어있죠 지금. 그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지로 바꿔줘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의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더는 궁금해하다니까 무엇이라는 느낌과 찰떡궁합이고, know도 무엇이라고 하는 친구가 찰떡궁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사를 보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해석을 해봤을 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전부이고요. 관계대명사 what은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what과 명사절 what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자, 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관계대명사 what은 우리가 방금 뭐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뭐뭐 하는 것, 뭐 이렇게 동사에다 것을 붙여서 해석하는 친구가 명사절 that 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요, 이 that은요 뭐뭐 한다 라고 동사를 끝까지 다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것, 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한글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글자 차이인데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 what은요 얘가 지금 가르치는 대상이 what이 의미하는 것이 물건이나 사물 혹은 명사를 말하는 반면에 이 that은 자기가 만드는 명사 덩어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I know what you want. 이거 말고 he didn't tell me what he wanted.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는 말해주지 않았다 나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그가 원하는 것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밑에는 I knew that he wanted some money. 자,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돈을 원한다는 것을. 그죠? 돈을 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원한다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는 원한다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덩어리를 잘 보시면 이 that은 그가 돈을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 그가 원한다라고 이렇게 동사를 끝까지 속한 게 아니라 원하는이라고 형용사처럼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대상인 것, 목적어인 것을 원한다면 여기는 목적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는 문장이 보시면 wanted라고 하는 친구와 앞에 주어도 있고요, 뒤에 있는 some money라는 목적어도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완전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상대방한테 어떠한 사실을 명사화시켜서 전하거나 할 때 쓰는 거라면 what은 사실이 아니라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당하는 대상 을 말할 때나 혹은 어떤 행동을 하는 주어로서의 대상, 물건이나 사물, 사람, 물건이나 사물, 사람은 아니고요, 이런 명사를 이야기할 때 쓴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그는 말하지 않았어 나에게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물건이 되겠죠. 보통 그가 원하는 것, 그죠? 근데 나는 알고 있었어 그가 돈을 원한다는 것. 이건 물건이 아니라 그가 돈을 원한다는 이 전체적인 사실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한다는 것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다 하나 차이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 한국어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한국어에서 이렇게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우리가 이것들을 많이 헷갈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녀가 필요한 것은 나의 도움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영작하라고 했으면 그녀가 필요한 것이니까 겉 보자마자 that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필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 필요한이라고 하는 친구를 봤을 때 아, 이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로 바꿔야 되는지 필요한 사실. 그녀가 필요한 사실은 나의 도움이 아니다. 이 되게 문장 이상하죠. 그럴 때는 아,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뒤에 있는 목적어로서의 그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That she needs is not my help. 이렇게 만들면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의 도움이 아니다. 사실이 나의 도움이 아니다? 아니죠. 그녀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 that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that은 어떤 완전한 사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어떤 동사를 기준으로 자기가 필요한 주어나 혹은 동사가 뒤에 뭔가가 필요하면 이 필요한 단어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완전한 사실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긴 잘 보시면 그녀는 필요로 한다 라고 하는 친구가요. 그녀는 필요로 한다는 친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라고 하는 무엇을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완전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that을 넣게 되면 뭐가 되냐. 얘가 갑자기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계대명사, 다목적 관계대명사인 that 있죠. 이 친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명사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그녀가 원하는 까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명사인 사실 덩어리를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그녀가 원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주어 자리 앞에 혼자 놓을 수는 없어요. 그녀가 원하는은 나의 도움이 아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아, 것이라는 의미까지 추가해 줄 수는 없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붙여야 여기에 what she needs 라고 하면 이 문장이 is not my help 이 문장이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이게 what하고 that을 구분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what하고 that을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또 주요 보게 되는 문법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수능에도 그 문법 관련해서도 문법 관련 문제에서도 종종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친구를 숙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한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요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The man was looking for 그 남자는 찾고 있었어요 라고 했는데 could help him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could help라고 하는 동사 앞에 들어갈 접속사를 우리가 지금 고르는 건데 자, 이 could help 앞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that을 넣게 되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까지밖에 안 돼요. 얘는 사실 덩어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주어라고 하는 제일 굉장히 중요한 구성요소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하 아 이게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그를 도와줄 수 있는인데 이 덩어리 자체가 명사가 돼야 것 이렇게 해서 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what이 필요하구나 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What could help him? 그죠? 근데 I think 나는 생각한다. 자, 잘 보세요. Her voice is as beautiful as a professional singer. 그녀의 목소리가 전문적인 가수만큼이나 아름답다. 자, 이건 어때요? is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지금 her voice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있어요. 주어 자리에. 그리고 여긴 is는 뒤에 보니까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as 뒤에 마지막에 이게 비교를 하기 위해 꺼낸 as 뒤에 professional singer라는 명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사가 빠진 게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다가 또 명사인 것을 넣어버리면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사실이란 느낌 필요하니까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전문적인 가수만큼이나 아름답다는 사실이 참이라고 생각한다. 맞다고 생각한다. think는 원래 어떤 사실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는 사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that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밑에를 보세요. She seems to know I am going to say.
자, 잘 보시면 be going to에다 say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말하려 한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걸 딱 보고서 뭘 이상한 걸 느꼈냐면 지금 say라고 하는 동사 뒤에 무엇을 비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say는 항상 무엇을 말한다, 외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that을 넣어서 그녀는 아는 것처럼 보여. 근데 무엇을 아는 것처럼 보여? 내가 말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보여.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앞에다 다 써주기 때문에, 그게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문장 하나만 주어졌을 땐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문장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생활 속에서 쓰는 회화적인 표현과, 그러니까 구어체적인 표현과 실제로 우리가 문법에서 다루는 어떤 문어체적인 표현의 차이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say는, 이건 굉장히 명확한 건데, say 뒤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얘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 대상인 것이라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친구가 지금 what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에 얘는 명사절을 만드는 th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워크시트와 문제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 해결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두 가지 문법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과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해서 문제 잘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문법으로 뵙도록 할게요.